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혜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바로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시상식입니다. 시상식인데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좀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저와 함께 오늘 시상식을 함께 진행해 주실 분들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한자리에서 이렇게 뵙기 쉽지 않은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상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했던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콕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위기를 견뎌내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작가님도 최근에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책을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책에 참여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무섭지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네. 코로나19로 변화한 어떤 그 사회상을 담아서 글을 쓰는 것이었는데 저는 온라인 음식을 키워드로 잡아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건배도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하거나 만들어서 각자 즐기는 방식의 어떤 글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좀 신선하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어색하지만 그만큼 또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온라인 음식도 참 즐겁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의료계를 포함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기업이나 개인들의 선행 및 기부 활동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센터장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처음에 그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코로나가 길게 갈 줄 몰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정도에 그 크라우드 펀드 매칭 펀드에 대한 특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두 배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접수가 됐고 그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작년부터 문화예술에 후원하는 당신도 예술가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훌륭한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또 어떻게 보면 네.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후원센터는 예술나무 운동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네. 지금 예술나무 상징인데요. 네. 예술나무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아직은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계의 거의 유일한 네. 후원 관련된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예술 말 그대로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좀 모여서 예술의 숲을 이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은 작가님도 예술나무 운동에 참여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작년에 예술나무 운동 홍보대사로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예술나무 마음약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사로 참여해서 시 강연도 하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 처방, 사연에 걸맞은 시를 제가 선정해서 드리는 어떤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네. 테라리움이라고 하죠. 투명한 용기에 흙도 담고 식물을 심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시구를 적어서 본인이 직접 넣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진짜? 정말 누군가한테 그 시기에 딱 적절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굉장히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오은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바로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재승 센터장님, 예술 후원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예술 후원인 대상은 아까 2012년에 예술나무 운동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3년부터 저희가 후원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후원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후원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아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상식을 한번 진행해볼까요? 그 전에 시상식을 위한 축하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저희 포레스텔라가 2020년 예술나무 운동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포레스텔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예술인 후원인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나무 운동을 시작한 것이 지난 2012년 일인데요. 그 다음 해인 2013년부터는 예술 후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도 예술나무 상을 드렸습니다. 벌써 8번째 해가 되었는데요. 작년이었죠. 2019년부터는 기부금 외에도 문화예술 후원에 대해 새로운 후원 방법을 제시한 프로젝트나 뚝심있게 꾸준히 예술을 후원해 주신 개인 후원자에게도 후원인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가난한 예술가의 그 생활고를 목격한 후 1980년 초호당 창작 지원 기금을 만들어 그동안 40여 년간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온 지난해 수상자이셨던 초호당 권오춘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예술가들의 뜨거운 예술혼이야말로 내 삶에서 빛과 같은 존재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수상을 더욱더 빛나게 하셨는데요. 그동안 100억 원 이상을 후원해 주셨는데도 노년이 되어서 비로소 상을 처음 받아보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상 받으려고 후원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사정없이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술나무 운동이며 저희 예술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준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감하고 꾸준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더 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나무는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 후원 사업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예술인은 이 예술나무를 문화예술을 후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더 큰 나무로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예술나무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술이도 더 많은 사람들과 또 더 많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감하고 넓게 후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시상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할 부분은 바로 대기업 은행 부분입니다. 왠지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저도 떨려요. 후보도 아니면서. 우리 이 설렘을 같이 이어가 볼까요? 음향이 없지만 다 같이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습니다. 네, 해주세요. 좋아요.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대기업 은행 부문 수상자는 바로 주식회사 KT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수상을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요. 저희 KT는 잘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IPTV,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로의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저희 KT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술계, 문화계에 베풀었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더 마음을 담아서 베풀고 그다음에 함께 갈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KT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 대기업 운영 부문에는 주식회사 KT가 수상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참 뜻깊은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공연 예술계가 힘든 한 해였는데 이러한 KT의 후원이 예술인과 극단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견 중소기업 부문인데요. 이번 시상은 우리 작가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큰 영광을. 네, 작가님께서 좀 발표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중견 중소기업 수상자는 바로 주식회사 오비맥주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기쁘고 좀 놀랬어요.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비맥주도 계속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부문에는 주식회사 오비맥주가 수상했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인디 뮤지션들에게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이재승 센터장님께서 지금 들고 계시는 저 LP가 그 오비맥주에서 진행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LP라고 합니다. 그래요? 스테이 스트롱, 강하게 뭐 머물러라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뭔가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강함을 또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멋진 말씀입니다. 저 이 앨범 꼭 갖고 싶네요.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사이즈도 컴팩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LP 사이즈랑 많이 다르고요. 자, 지금 시상식은 저희가 생중계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추첨을 통해서 방금 소개드린 오비맥주의 버드피츠 LP와 예쁜 티셔츠 그리고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KT에서 제공해주신 올레 TV와 시즌 쿠폰을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생중계 이벤트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부문을 발표해 볼까요? 이재승 센터장님. 네. 이번은 공기업 공공기관 부문입니다. 2020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 공기업 공공기관 부문 수상자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상을 받게 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요즘 코로나로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힘든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특히나 광주 전남 지역에
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세상을 밝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금을 기부하고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지만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전은 앞으로도 기업과 예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시나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올해 예술후원인 대상 공기업 공공기관 부문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수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본사가 있는 나주의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정말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후원이나 지원하면 올해 수도권, 서울에 이제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역사회의 예술가들을 위해서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정말 뜻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청년 예술가들, 네. 앞으로 활동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전 사실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트로피 같기도 하고 예술작품 같기도 한 정체가 뭔지 이재승 센터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예술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장갑을 끼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이 우리 앞에? 우와! 지금 송봉규 작가님께 저희가 특별히 의뢰를 해서 만든 상인데요. 이 무게감이 좀 있어 보여요. 네,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이게 아티스트리 예술나무를 뜻하는 A이고요. 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예술나무를 뜻하는 나무를 뜻하는 네. 그래서 아트와 지금 나무가 결합한 거잖아요. 예술과 나무가 결합할 때 우리가 또 이거 움직여야 되잖아요. 운동이 담겨 있는 거네요. 예술나무 운동이 저 트로피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어머, 지금. 어머,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갖고 싶네요. 좋은 일을 해야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다 가능한. 그러네요. 저도 공연하면서 여러 트로피를 받아봤는데 이런 아트 트로피를 받으면 정말 그 어깨 무게감, 네, 책임감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음을 담아서 2020 올해 예술후원인 대상 개인 부문 수상자를 소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수상자는 과연 어떤 분께 이 트로피가 전달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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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룹 방탄소년단의 김남준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미술계에 방탄소년단 김남준 씨의 미술 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 미술 애호가답게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 사랑을 보다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해서 거금을 희사해서 우리 미술관이 발행한 도록 8종을 전국 산간벽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많지만 이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더 격상되는 이런 좋은 계기가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 앞길을 개척하는 이런 도전정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는 김남준님이 후원하신 국립현대미술관의 윤범모 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방탄소년단
저는 가슴에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탁 그려지거든요. 아마 제 주변에도 아미라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팬이라고 인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아티스트가 아마 방탄소년단일 텐데, 이 바쁜 와중에도 예술을 위해서 후원을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뭉클할 정도로 기분이 좋네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티스트로서 어디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고 기부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지 알고 있는 그런 진정한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 기부도 소중하지만 또 김남중 님이 방문한 전시회에 팬분들이 또 많이 방문하셨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 미술계를 후원하고 응원해 주신 역할도 되게 소중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요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선한 영향력. 이곳을 발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 선한 영향력 발휘해요. 네. 좋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개인 부문 두 번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개인 부문 두 번째 수상자는요. 바로 가수 헨리님입니다. 와, 축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아,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아, 그리고 되게 보람을 느껴요. 네, 제가 이번 년 되게 바쁘게 살았고, 막 진짜 끊임없이 계속 스케줄 하고, 저의 최선을 했는데, 이런 상을 주시니까 너무 보람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들 힘든 거, 예, 압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예술가들 뭐 음악하는 분들이면은 뭐 많이 무대도 못 하고 공연도 못 하고 뭐 많이 그림 그리는 분들이면은 막 쇼 같은 것도 못 하는데 그래도 다들 좀 긍정적으로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우울할 때 저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긍정 마인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요. 네, 제가 여러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2020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 개인 부문 두 번째 수상자는 가수 헨리 씨가 수상하셨습니다. 헨리 씨는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친숙한 분이죠. 저도 그 헨리 님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되게 예술 영재들을 되게 재밌게도 소개하지만 사실 예술 영재들은 응원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원을 해줬다는 점에서 너무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헨리님 특유의 그 밝은 에너지가 예술 영재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정말 무궁무진한 시너지가 연출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방송 프로에서 헨리님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많은 그 어머님들이 헨리님을 보고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도 예술가로, 음악가로, 또 연주하는 사람으로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됐대요. 그래서 헨리님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네, 그렇게 음악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개인 부문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개인 부문 마지막 수상자는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신 하정욱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일은 자그마한 일이지만도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해주셔서 내 일생의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예술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적당한 일을 했던 사람을 이렇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상호를 제일교포에 전달을 해줬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인생의 큰 영광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 올해 예술원인 대상 개인 부문 마지막 수상자는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신 하정욱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정욱님은 사실 우리 현대미술 역사에 있어서 소장품 기증의 가장 큰 이름이십니다. 1993년부터 개인 소장 작품 무려 12,000점을 여러 미술관에 기증해 주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12,000점이면 개인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네. 정도의 어떤 규모가 아닌가 싶은데 이분 덕분에 한국 현대미술계가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로써 개인 부문 시상 모두 마쳤고요.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후원 매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할 건데요. 후원 매개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후원 매개 부문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술가 분들은 사실 어떤 기업이 어떤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은 예술가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 서로의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분이 후원 매개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2회째 수상자를 이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후원 매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20 올해 예술원인 대상 후원 매개 부문 수상자는 예술의 전당 유인택 사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의 전당 사장 유인택입니다. 저희가 예술을 후원한 게 뭐 규모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술의 전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2020 올해의 예술원인 대상 후원 매개 부문 수상자는 예술의 전당 유인택 사장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놀랍고 반가웠던 게 저도 무대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참 여러 가지로 그 필요한 부대 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술의 전당에서 기본 대관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이 생긴 이래 처음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의 이 후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시상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발표할 부문은 바로 프론티어 부문입니다. 총 세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수상자를 발표해 볼까요? 우은 작가님. 네.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프론티어 부문 첫 번째 수상자는 신한카드 디지털 스테이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했던 협업의 결과가 대한민국 문화 발전이라든지 또는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후원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많은 문화인들이 힘들었고 문화 산업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언택트 컨텐츠라는 관점에서 많은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도 하고 또 후원도 해가지고 나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한카드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 프론티어 부문 첫 번째 수상자는요, 신한카드 디지털 스테이지가 수상했습니다. 디지털 스테이지는 이름처럼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공연을 선보이는 거죠. 네, 그 언택트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상당히 선도적으로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기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신한카드에서 매칭해서 기부하는 두 배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좋은 공연도 보고 우리는 기부도 하고 그 기부금의 두 배 액수만큼 또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뭔가 정말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불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방식의 매칭 그랜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론티어 부문 두 번째 수상자를 발표해 볼까요? 2020 올해 예술원인 대상 프론티어 부문 두 번째 수상자는요? 네이버 TV 후원 라이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공연 예술 컨텐츠 주제를 맡고 있는 함성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들이 가치가 있고 또 그 일을 이제 문화예술계도 인정을 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내부에서도 일하시는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도 의미 있는 상이라고 모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밀접하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저희한테 많이 이런 기회를 주시고 서로 좀 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이버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 프론티어 부문 두 번째 수상자는 네이버 TV 후원 라이브가 수상했네요. 네. 네이버 TV 통해서 아마 공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술단체에게 큰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티켓을 못 팔기 때문에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후원 기능을 재빠르게 개발해서 예술계에 큰 도움이 된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고자 했던 관객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희소식이었죠. 공연 단체들뿐 아니라 이렇게 관객분들에게도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통해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론티어 부문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오은 작가님과 이재승 센터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운을 띄우면 수상자 발표를 이재승 센터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20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 프론티어 부문 마지막 수상자는 카카오 가치가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가치가치의 강승원이라고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렇게 카카오 가치가치한테 이제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네, 이 상은 뭐 저희보다도 앞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셨던 그런 단체들과 그런 기부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치가치가 이제 플랫폼을 더 쉽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열심히 만들어 갈 테니 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가치가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2020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 프론티어 부문 그 마지막 수상자는 카카오 가치가치가 수상했습니다. 카카오 가치가치는 모바일 기부 플랫폼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네, 카카오 가치가치는 올해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와 작가 16명이 참여한 기부티콘 판매 금액은 모두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떤 마음을 전하거나 용건을 전할 때 이모티콘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기부티콘을 구매해서 내가 내 마음도 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좋은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부티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2020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 모든 부문의 시상을 마쳤습니다. 시상을 진행하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을 해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온 작가님, 이재승 센터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어려울 때 내미는 따뜻한 손이 평생 잊히지 않는 온기로 기억되잖아요. 2020년이 특히 문화예술계에게는 그런 해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부도 높았다는 것, 그런 점을 특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예술계가 너무 힘들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 해 너무 힘드셨던 예술가 모든 여러분들께 내년에는 정말 힘내서 무대와 이 예술의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요. 이런 예술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부가 줄지 않고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상 수상하신 모든 기관, 개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올해는 아쉽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면 여러분 정말 직접 만나 뵙고 정말 따뜻한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술 후원인 대상,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 시상식에 비해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후원자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모두의 바람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문화예술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직접 마주보며 수상을 하는,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은 작가님 그리고 이재승 문화예술 후원센터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